안녕 얘들아.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구나 얘들아.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쌤이 캐스트 영상 같은 것도 잘안 찍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또 메가스터디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연구실의 많은 관계자들과 또 수많은 또 제자님들이 제발 강의 말고 좀 재밌는 모습으로 한번 자주자주 좀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우리 메가스터디 캐스트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교재 언박싱 영상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도표통계특강이 이번에 2024년도에 새로 나왔어요. 이제 출시 기념해서 교재 안내도 드릴 겸그 앞전에 이미 나와 있었던 불후의 명강 개념완성 교재도 안내도 드릴 겸 해서 언박싱 영상이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요걸 한번 갈라가지고 자 나이프 나이프 짜잔! 짜잔이라고 할건 없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요? 박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시키면 이런 박스가 가나요? 알 수가 없네요. 아직 이렇게 포장된 상태로는 나도 처음 봐요. 내 책인데, 이렇게 됐네. 다른 분들 언박싱 영상 하는 거좀 보고 흉내 좀 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또 연구실에 여러 직원들이 컨티도 짜오고 했는데, 늘 무시하고 지냅니다. 어? 자, 먼저 불후의 명강 편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불후의 명강 1편, 사회문화 개념 완성편의 어떤 시리즈물이고요. 이쪽이 2024 M스킬 12 도표통계특강 교재예요. 부교재랑 같이 이렇게 두 권이 오죠. 먼저 개념 완성 책부터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벌써 수만 명 제자님들이 이 교재를 이미 구매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교재고요. 본교재는 마지막에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 복습과제집은 주요 기출특선이라고 해서 이 본교재와 별매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부담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몇천 원짜리 교재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문제 풀이용으로 복습 과제집을 한번 사서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본 교재에 실려 있지 않은 평가원 문제 또는 전국연합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핫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핸드북인데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요 개념 100선 이렇게 주요 개념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식 조직이 뭐냐 비공식 조직이 뭐냐 개념도 핫백에 실려 있고 필요한 너도 이게 궁금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쌤이 답변한 베스트 Q&A 집도 함께 실려 있는 핸드북입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커리큘럼 집. 이렇게 해서 연간 커리큘럼이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언박싱 하고 있는, 교재 언박싱 하고 있는 불후의 명강 개념 완성편, 도표통계 특강 M스킬 12편. 이렇게 시작을 해서 뒤에 가면 2편안 기출 10지선다 비밀 특강,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하반기 적중예감 실전 모의고사 편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연간 커리큘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부적이랑 뭐랑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박성광을 좀 닮긴 닮았네요. 누구 혹시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닮긴 닮았네요. 평소에는 나는 이제 닮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해, 얘들아. 근데 이게 사진이 몇 개는 또 굉장히 닮았고 특히 이 꼽냐 이 부분 이 부분은 네 상당히 많이 닮았네요. 뭔가 한잔하는 사람 얼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공부하는데 이용하시고 주요 내용이 있다던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던가 이렇게 선생님 얼굴과 함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아주 그리고 본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교재 교재 리뷰 같은 걸 내가 잘 못해요. OT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좀 상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교재 표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나름 우리 실장님과 선생님과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와 그 전전해까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회적 이슈를 최대한 좀 사파로 담아서 그래도 우리가 사회문화 교재니까 그래서 여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또 미디어 환경 얘기 또 노령화 사회 또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하는 경제 얘기 또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될 교육 얘기 이런 것들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답니다. 들어가 보시면 네, 뭐 구성을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데요. 총 5단원으로 돼 있죠, 사회문화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단원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본 내용 들어있고, 매니저 강의록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어체로 말하듯이 이걸 문장화시킨 매니저 강의록도 들어있고, 발음 공부 교과서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4종의 우리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내가 공부하는 교과서는 예를 들면 뭐 A 교과서인데 다른 B, C, D 교과서에는 혹시 다른 게 실려 있진 않을까 이런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가지고 여러 교과서에서 좀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 요 교과서에만 있지만 다른 교과서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부분. 그런 부분들 모아가지고 발음 공부 교과서가 기본이다 편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 너도 이게 궁금하냐. 딱 그 이 공부를 딱 하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너도 이게 궁금하냐 이게 있어서 그래 나도 궁금하다 하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답변해놓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질의 게시판에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셔도 우리 연구진, 조교진들이 진짜 짜장면 배달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답변이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되면 이제 사탐 공부한다고 하루에 막 4, 500개씩 질문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잘 처리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면 늘 뿌듯하기도 하고 우리 조교진들에게 치하에 마지 않는 바입니다. 박수 안 치니? 우리 연구실 분위기가 이래요. 여기 뒤에 벽돌 입구 이래가지고 야외인 줄 아시나요? 여기 지금 연구실 내부입니다. 아, 연구실 내부인데 여기 보면은 개념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판서 내용 정리하기 여백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여기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내가 선생님과 함께 책을 만드는 듯한 기분? 네, 이런 기분으로 책을 완성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평가원 문제도 있고요. 이게 문제집을 겸하고 있으니까요. 개념과 문제가 한 7대 3? 6대 4 정도 돼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생님의 일화나 이런 뭐 재밌는 얘기라든가 선생님이 쓴 글들이 담겨 있는 성운스그램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씩 중간중간 읽으시면서 선생님 생각과 이렇게 함께 소통도 하시고 또 인스타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선생님한테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면 선생님도 답장 꼬박꼬박 해드리려고 밤새도록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재미로 살고 있답니다. 함께 팔로워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사회문화 불의 명강. 이름은 정말 잘 지지 않았니 얘들아? 불의 명강? 23년차 사회문화 강사가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만든 불의 명강.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표 통계 특강을 선택하면서 도표도 윤성훈하고 함께 하기로 한 김에 기왕 밀렸던 개념 복습도 불의 명감과 꼭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도표 통계 특강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도표 통계 특강은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권은 이제 본책이고 한 권은 복습 과제집인데 작년 버전하고 뭐 디자인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외관은 이제 뭐 색깔만 좀 바꿔놨고요. 안에가 이제 새로운 기출 문제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새롭게 좀 바꿔봤고요. M스킬 12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본책 안으로 잠깐 들어가서 리뷰해 볼게요. 맨 앞쪽에는 자료 분석 실전 7개명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M스킬 12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토픽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비율에 의해 증감률에 의해 이렇게 중요한 파트별로 나눠서 M스킬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간단해요. M스킬 1 비율은 분수다. 뭐 그와 관련된 확인 예제 문제도 들어있고 M스킬 2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분자가 분모보다 더 증가율이 높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명제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통계 그러면 찐 인문계 친구들은 부담이 크잖아요. 그 통계 문제 수학을 못해서 뭐 이런 핑계들도 되고 수학하고 아무 상관없이도 충분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론을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게 하고 실전 확인 문제로 풀어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로 뒤쪽에서 확인하고 또 변형 문제로 대비해 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강좌예요. 이렇게 M스킬이 끝나고 나면요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표 기출 특선 해가지고요 중간 장부터 도표 통계 실전편 파트 1 복지제도 관련 문제 뭐 파트 2는 계층 이동 관련 문제 파트 3는 뭐 노부육 노령화 사회 문제 그 출생률 저출생률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통계 문제 이런 식으로 쭉 기출 문제들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파트 1, 2, 3마다 맨 뒤쪽에 이렇게 M변형 심화 예상 문제라고 있어요. M변형 심화 예상 문제. 여기는 선생님이 직접 우리 연구진들과 함께 기출문제와 EBS 문제 등을 융복합한 변형 문제. 앞으로 이런 게 출제될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 문제들을 변형해서 난도를 좀 높인 통계 문제가 여기 또 실려 있죠.
여기에 본책에 다 수록할 수가 없어서 N변형 예상 문제를 이렇게 복습과제집 쪽으로도 빼놨어요. 이쪽 복습과제집 보시면 여기 도표통계 특강에 실려있던 문제들을 다시 연도별로 연도별로 6월, 9월 수능 연도별로 통계 문제가 실려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 N변형 자체 제작 N변형 심화 문제라고 해서 심화 변형 문제도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요. 이렇게 실려져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는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불회명강 개념완성편에서는 이 복습과제집이 별매품이었지만 여기서는 한 대 묶어서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표통계 문제 너무 쫄지 않기 바래요. 잠깐 좀 진지한 모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제 학습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오늘 너무 실없는 소리만 자꾸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하긴 한데 본격적으로 사회문화 1타 윤성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문화 1등급 받는 비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또 따로 드리자면 지금 도표통계 특강이 이제 개강을 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캐스트도 마련했지만 사실은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도표 문제는 서너 문제고 개념 문제가 16, 7문제예요. 그 16, 7문제를 모두 잘 맞춰내는 게 항상 우선이다.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개념을 2회독, 3회독, 4회독 해서라도 완벽하게 실수 없이 그래서 16, 7문제를 최대한 20분 안쪽으로 빨리 끝내야 10여 분 정도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도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 기회를 가지고 1등급 싸움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려요.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도 하나 더 드리자면, 자, 이제 곧이어서 이제 3월 말쯤에 윤성훈의 우리 기출문제집이 나와요. 기출문제, 명불허전 기출분석. 요 새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름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명불허전, 불후의 명강이라는 줄여서 불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명불허전 줄여서 명불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명과 명불, 개념과 기출 이제 교재가 이제 조합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3월 말에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좀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개념, 도표, 기출 요거 가지고 일단은 6평을 치른다. 아시겠죠? 6월 모의평가까지는 개념, 도표, 기출을 얼마나 잘 완성해서 치를 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고요.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난 뒤로는 뭐 스피드 강좌라든가 10지선다 비밀특강이라든가 적중예감 시즌 3, 뭐 2, 3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모의고사나 실전적인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고 실전 감각을 많이 익히고 시간도 줄이고 고난이도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서 수능날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뒤에 이제 4, 5개월 일정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상반기는 여지없이 너무 앞서 나가지도 말고 개념의 반복, 도표통계특강을 수강함으로써 완벽한 도표 원리를 이해낸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한번 쭉 열심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본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 열심히 남기고요. 우리 조교들도 열심히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수능 1등급 꼭 받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응답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언박싱 영상 좀 어색했지만 선생님이 좀 약간 오늘 다음에요 좀 더 작정하고 개그 모드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해요. 깜짝 놀랄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뭔가 점잖아 보이지 않습니까? 점잖고 사람이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을 보이지만은 절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한번 윤성훈의 일탈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실 만한 영상. 올해는 선생님도 좀 변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만나려고 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선생님이 좀 캐스트 영상에도 자주 얼굴을 못 비치고 여러분들하고 학습하면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수업시간 안에서는 재밌는데 수업시간 밖에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도와주면서도 조금 이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상이라든가 그런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못한 게 조금 아쉬워서 올해는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다들 긴장을 하고 있군요. 내가 뭘 할지 몰라서 곧 깜짝 이벤트 등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으로 접어들고 초여름으로 접어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태해지고 눈이 스르륵 감깁니다.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 계절이에요.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음식 맛있게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해야 돼요. 오늘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통계특강 본강의 시간에 함께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